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체 솔로 전소미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건지,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된 가수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는 이제 그 타이틀로 정해지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고 이곡 저곡 녹음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작업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었고요. 네. 오늘 무대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에겐 길이 남아야 할 그런 날이기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춤도 부르고 댄서니들이랑 좀 더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스스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을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IOI 친구분들께서는 어떤 네.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어제부터 티저가 처음 떴을 때부터 그다음에 특히 어제랑 오늘 가장 문자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기 직전에도 문자를 했는데 다들 아 소마 너 3년 동안 참았던 거 끼를 막 발산했으면 좋겠다 마구마구 보여줘라 네. 긴장하지 말고 오늘 쇼케이스 잘 해라 이런 식으로 다들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멤버가 있을까요? IOI 친구분들 가운데 일단 오는 길에 도현 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영상통화를 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재미난 통화를 통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현이 형께서 언니가 야! 너 쇼케이스 아니야! 이러면서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떨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 먼저 데뷔한 선배로서 그렇죠.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오늘 무대를 그러니까 실현 공연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질문이 나와서 알았는데 네. 보통 그 쇼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보통은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워서 저도 그 부분이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 뮤직비디오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네. 보니까 그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뭐, 또 이야기도 있고. 근데 조금 본인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모자란 듯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보였던 그 부분하고 좀 완전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정도의 퍼포먼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막 그 어떤 동작이 굉장히 좀 어렵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벼운 분위기로 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해서 못한다는 건지 어느 쪽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 안무가 조금 더 단순해 보이고 가볍게 아마 보였을 수 이유가 그 지금도 안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안무가 바뀐 상황이라서 안무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의 안무를 못 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져 있고 뮤직비디오 나와 있는 게 조금 보셨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안무가 바뀌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오늘도 끝나면 연습을 하러 가는 거고 그 심지어 녹음을 했던 부분도 가장 최근까지도 녹음을 재녹음을 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 그렇죠? 좀 아쉬우니까 제가 그 키포인트 네. 안무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키포인트 안무를 설명 네, 해주신다고 아마 그 I'm a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you're my birthday 이게 좀 키포인트 안무이지 않을까 하는 네네.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이게 좀 앞쪽으로 보실까요? 잘 보이실 수 있게 어떤 식인지 보겠습니다. 양손을 옆으로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을 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I'm a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it was my birthday 하고 여기서 바로 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갈까요? 좋습니다. 한 번 더 shake it shake it 갈게요. shake it shake it 이렇게 안무가 됩니다. 네, 포인트 안무 왼쪽에서 지금 잘 못 보셨다고 우리 기자님들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자 shake it shake it 갑니다. 쉐키쉐키 됐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가야죠. 우리가 또
둘, 셋, 넷. 아,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외웠습니다. 네, 아주 쉽고. 같이. 대충, 네?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아무 쉽게, like, give him a birthday. 네. 아, 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포인트 안무까지 보셨고.